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까지 가는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거쳐서 발달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 아기가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천으로 감싸여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엎드리지도 못해요. 아이가 조금씩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목 뒷근육하고 허리 근육, 이런 몸통, 코어 근육을 자기 스스로 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코어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근육에 힘이 잡혔으면 이제 슬쩍 자기가 몸을 뒤집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 쪽에 있는 척추기립근이나 이런 코어 근육들이 또 발달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앉아서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연습을 하고요. 엎드려서 기기 시작을 하고, 엎드려서 기다 보니까 어깨 근육과 이런 고관절, 엉덩이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점진적으로 소파나 테이블을 잡고 몸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 근육이 쓰이게 되고, 또 다리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 두 손을 놓고 걸음마를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1년 동안 학습한 이런 걸음걸이를 나중에 척추질환이 생기고 또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 방향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점차 안 좋아집니다. 잘 걷다가 걸음걸이가 절뚝절뚝 걷게 되고, 그 다음엔 지팡이를 짚게 되고, 그 다음엔 휠체어를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 수준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코어 운동을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운동들을 알려드렸다면,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허리가 아파서 또는 노화나 척추질환 때문에 누워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코어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동센터나 재활센터에 가보면 몸을 기울여서, 상체를 약간 기울여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쿠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이런 그런 쿠션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제일 밑에는 큰 베개, 그 다음에 중간 베개, 그 다음에 쿠션, 이런 순서대로 경사지게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등을 대고 누울 거예요. 그리고 간이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간이의자가 없으면 두꺼운 겨울 이불들 있죠? 이불들을 이렇게 높게 쌓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아리를 올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도록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눕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팔을 쭉 뻗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면서 복부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이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복부 근육이 수축을 해요.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윗몸 일으키기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세만 취하게 한 다음에 팔을 아래로 쭉 뻗어서 중심을 잡으시고 코로 숨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의도적으로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배를 수축시키면서 허리가 바닥을 누르는 느낌으로 10회 정도를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은 이 배 쪽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기 힘 주세요 하면서 배를 살짝 찔러주시면, 아, 여기 힘을 들어가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또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아이고 이러시겠죠? 이것만 하셔도 아이고 실제로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상체 이렇게 일으키고 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그냥 기대서 쉬는 게 아니라 조금 몸을 이렇게 숙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세운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호흡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다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해서 10회 정도를 배를 수축시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3회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을 일으킨 다음에 팔을 쭉 뻗었죠? 필라테스에서 헌드레드라는 동작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팔을 쭉 펴고 어깨 힘으로 팔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가볍게 역시 심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팔을 막대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10회. 원래 헌드레드 동작은 이렇게 해요. 발 들어 올리고 상체 실제로 세운 다음에 이게 원래 헌드레드 동작인데 이렇게도 하기가 힘드니까 발을 이렇게 걸쳐놓고 상체만 살짝 세워주신 다음에 팔을 흔들고 그냥 심호흡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손으로 무릎을 밀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를 똑같이 취한 상태에서 양 손바닥으로 무릎을 밀어요. 그리고 무릎은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요. 이 상태에서 10초. 힘의 방향이 손은 앞쪽 위쪽이에요.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무릎은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배 떨려요. 아홉. 야, 잠깐 쉬었다가 10초에서 20초 정도 쉬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령자시라면 한 30초 정도 충분히 쉬시는 게 좋아요. 3회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무릎은 가슴 쪽으로.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는 대각선으로 힘이 들어가도록, 복부에 대각선으로 힘이 들어가도록 오른손은 왼쪽 무릎 안쪽으로, 그 왼손은 반대로. 이 상태에서 무릎은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그러면 X자로 힘이 들어가요. 복부에서 일곱, 여덟, 아홉. 야, 쉬시고 똑같이 3회를 하시면 돼요. 충분히 쉬셨다가 다시 몸 일으키고 하나, 둘, 셋, 넷. 무릎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동작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할 거예요. 양손으로 오금 아래 뒤어벅지 뒤쪽 부분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뒤꿈치로는 의자를 누르시고 이 뒤어벅지를 바닥 쪽으로 내리는 느낌으로 힘을 주되 손으로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힘이 실리겠죠? 그럼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이 자극을 받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정적인 운동이죠.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천천히 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이 정도보단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데, 자, 치우면 돼요. 치우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다리를 커피 테이블 자세로 올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 살짝 들어 올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밀어주면서 무릎은 가슴 쪽으로 10초 서로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들고서 하는 거 세 번. 그 다음에 교차해서 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교차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서로 밀어주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느낌이 전혀 다르죠? 지금 의자가 사라지고 쿠션이 사라지니까 느낌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강하게 해야 돼요. 마지막은 뭐였죠? 오금 아래쪽에 뒤어벅지에 손을 잡으시고 아래로 내려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를 이렇게 적당하게 취해놓고 누워서 하시기만 해도 와, 여기가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루 종일 이제 내가 침대에 누워 있거나 허리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이 복근 쓰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에서 단계적으로 훈련할 때는 자세만 이렇게 취하도록 한 다음에 이 복근의 느낌을 학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중력에 저항해서
뭐 헌드레드 동작을 한다든지 크로스 크리스를 한다든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발달된 다음에 건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다가 윗몸 일으키기로 연결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브릿지 동작으로도 연결시키시고 다리도 하나 들어보시고 점진적으로 몸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몸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엎드려서 뭐 팔다리 교차로 들기 이런 운동이나 플랭크 동작이나 이렇게 자꾸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처럼 누워서 앉아서 엎드려서 또 팔을 짚고 네 발로 기어서 또 서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단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이렇게 누워서 하는 동작이 그냥 뭐 저거 쿠션 넣고 이거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계에서 운동이 너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거나 조금 연세가 지긋하시고 척추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운동해야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이 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